나한테서 뭘 요구해? 벌써 그랬어야지. 최영결, 네 손으로 죽이라는 거야. 뭐? 함께라도 저질러봐서 좀 미안은 하겠지. 하지만 그게 제 목숨이 비기겠어? 불쌍한 딸의 목숨도 달려있지 않아. 짐승들, 야망 같은 놈들! 뭘 그래? 점심은 우리 세상이야. 그땐 이 모든 게 다 즐거운 무혼남으로 되지. 그때 가서 내가 나보다 더한 공신으로 떠받들게 될지 오케이 하나? 하지만 전혜연아, 아니 만혜연아, 서울중앙청에 폭탄을 설치한 놈이 거미 현장관 돼서 지령을 받은 놈이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 그분은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누구보다 신임하시는 국가 간부입니다. 그러니 나하고 뜻을 갖지 못하겠다는 거지. 용서하십시오. 그런 엄청난 일을 하기엔 제 담력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신념이 모자라서겠지. 더 강요하진 않겠어.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 도문화 난 다 같이 해방의 첫 기술에서 우리 법이 뭐 때문에 필요한 걸 새롭게 깨우친 사람들이여. 한번 깨우쳤으면 배고 죽어야지. 왜 그래? 떨려? 일없어. 한숨 아니면 끝나. 한순간이면 끝나. 다시 말하지만 뒤에서 장미가 기다린다는 걸 명심해. 뭐야? 한 대 비우겠어. 자. 한 인간이 권력을 우상처럼 받들며 따라온 내 인생, 어디까지 왔단 말인가? 달이 밝아서 사기 가게는 그만이겠어. 한 가지만 묻겠어. 날 이 길로 떠민 게 당신이요? 아니면 천진학이란 네 승엽이요? 그래, 나 혼자 결심으로 이런 일을 벌릴 수 있다고 생각해?
미안, 차 타고 먼저 성으로 들어가. 사법성 부상 동지입니까? 그렇소. 우리 함께 가십시다. 어디로 말이? 가면 알게 됩니다. 자, 어서. 미안하지만 눈을 좀 가려야겠습니다. 뭐요? 응? 눈을 불라. 내가 누구야? 내가 김민 검열위원장 동지. 건 없고 단장 하자고 왔어. 여긴 나도 모르던 곳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러니 선생님이? 그 사람 타는 불길 같아서 잘못 가까이 갔다가는 위험이 신세가 될 수 있지. 그러니 이제 내가 노출돼서 그 사인 쓸모가 없고 비밀을 안고 있으니 이 한 잔술로 끝내겠다. 하. 아, 그가 꿈꾸는 것은 결국 진세기 시체로 디딤돌을 쌓아서 저 하나 세상에 우뚝 솟구치겠다는 비밀인 야심이 없구려. 그런 놈을 내세우겠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개처럼 충실해왔으니 내가 미쳤지. 미쳤어.
뜻을 이루는데 재물이 왜 오겠어? 그사의 바치는 수목이라고 생각하고. 저 지금은 안 됩니다. 응? 기중한 농지 아주머니입니다. 아주머니, 내가 김인 금메련전 농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흉기동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내 말했지? 최영균 병치를 받아야 한다고. 끝내 말을 안 듣더니 무슨 꼴을 만들어놨는가? 심장이 그렇게 오름장같이 차서야 어떻게 전쟁을 함께 치르겠소? 지금 들어가면 수술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키라. 동무들이 다 못 들어간데도 난 들어가야겠어. 형기동무한테 피가 모자라면 내 피를 넣어주고. 그래도 소생하지 못한다면 내 손으로 눈을 감겨줘야겠단 말이오. 고맙습니다. 진정하십시오. 힘을 내야 합니다. 임금이놈이 널려와서 조준하기 힘들었는데도 침착해서 용케 잘 쌌습니다. 그게 집 잘 키우면 한 군데 단단히 쓰겠어. 저 미아가 무전을 칠 줄 안답니다. 무전을? 예. 하긴 갸산이가 남로당 때 무전 연락서도 차려놨댔지. 한 두 번쯤은 갸가 무전했단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해. 동무가 이제부터 일하게 될 무전실이요. 자, 와서. 이한 이번에 정말 큰 공을 세웠어. 그 공로를 위해서 우리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이 무전실을 맡기는 거니 잘해봐라. 양인군 몸에서 나온 겁니다. 현재 나성난인 찾을 수 없고 변신식도 없는 조건에서 아무 문은 해독하기가 힘듭니다. 양인국이 이 글을 쓸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쓴 걸 보면 잘못 살아온 자기를 자책한 것 같습니다. 양인국은 자기가 도구독의 사람답게 살 수 있었는지 그 근본을 잊었댔어.
난 내일 떠나겠어. 예? 아니, 내일이요? 아. 내일 내 발로 씩씩하게 걸어서 가겠어. 야, 여보. 제발, 그 마음으로는 안 돼요. 예? 자, 보라. 이렇게. 요양소에? 예. 보건소에 확인을 받습니다. 잘 됐어. 그는 원래 속타를 앓고 있던 몸이요. 게다가 이번에 치명상까지 입고 겨우 살아났으니 법계에서 함께 싸우던 동지가 치료를 떠난다는데 잘 버려주는 게 좋을 것 같소. 총장 동지, 안녕하십니까? 최영규 구청장 동지가 요양을 가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검열련의 위원장 동지에 인사를 전하자고 왔습니다. 최영규 구청장이 자강도로 떠났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서 위원장 동지에 인사를 전하고 직접 말해줬습니다. 잘했어. 그래서 동지지. 뭐요? 도로에 어떤 놈들이 폭탄을 매설했댔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요? 알겠어. 최고검찰서 검사부총장 최용규, 최용규 동무가 희생됐어? 짐승 간을 내서 술 한잔 달게 들겠노라 했는데 오늘 한번 마셔보자. 어? 앉으라. 이롭습니다. 앉으라. 감사합니다. 아직 안 됐나? 분부하신 간입니다. 아, 최영규 이놈, 감히 위협기를 막아보겠다고. 싸지 싸. 자, 들게요. 들어. 진짜 최용규 간 같아? 최지야, 최지간. 네?
대도 무문이라 이제부터 마음 놓고 일판을 벌려. 저제 장혁이 그놈도 이젠 이빨 뽑힐 식량이 꼴이 되었으니 걱정할 거 없어. 예. 궁궐 세신하겠습니다. 용찬 동무하고 아주머니 희생되고 이 반지만. 류향이라니요? 맞은 여행서지만 난 47에 늦거리 사이 가게 돼야. 련대군이서요? 거기서 치료도 받고 일도 추진하고.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이 그 지역에서 벌어지게 되거든. 의회에서 결정한 거야. 그러다가 혹시 누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내 대신 용찬 동무가 여행처럼 가게 됐으니 그가 알아처리할 거야. 당신을 해치려는 놈들이 그렇게 악착스러운데. 내가 용찬 동무와 같이 뇌양세에 가 있는 게 어때요? 당신이? 그럼 예언은 어떡하고? 예언 그 집에서 잘 돌봐줘요. 내가 거기 가 있어야 혹시 누가 알아봐도 대답하기가 쉬울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행서 소를 못 만드신 거야? 청장 동지한테서 임무를 받았습니다. 보름만 진대를 지켜줘. 그 다음엔 동물 풀겠어. 알았습니다. 자, 이젠 헤어지겨. 여보. 전쟁을 이긴 다음에 우리 꼭 같이 여행 가기요. 야랑 데리고 말이요. 자, 어서. 자, 부총장 동지가 먼저 떠나십시오.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동욱이. 예.
부총장. 기밀 동지를 통해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을 최고사령관 동지께 보고 드렸어. 예? 아, 최고사령관 동지께선 동무가 살아난 걸 알면 적들이 또 테러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동무의 치료와 안전을 위해서도 어디 조용한 곳에 피신시켜 투거사건 수사를 내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아, 깨났구만. 아니, 아, 그래, 뭐 있어? 그새 작전 지역을 좀 돌아본다고. 그렇게 무리해서 되겠어? 누워있고 싶어도 더 누워있지 못하겠습니다. 나 대신 용찬 동무가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동무 부인도 희생됐지. 그 야수 같은 놈들을 하루빨리 밝혀내기서 일을 타고 지는 건 이해되지만 몸은 꼭 돌봐야 돼. 일을 끝내기 전엔 절대로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수상 동지. 아, 내일 오전 11시 수상 동지께서 동유럽 사회주의나라 당리 정부대표단을 최고사령부에서 만나주시는데 국제기사단 일부 성원들도 함께 동행하게 돼요. 그러니 사법성에서 제기했던 기사 면담을 보류할 것 같소. 알겠소? 알았습니다, 부수상 동지. 내일 11시. 놀고 있다. 빨리 교실을 준비해. 이건 비상이야. 이젠 부전실을 통째로 내줬는데 군현은 시키지 왜 날 시켜먹나. 북악산에서 네 다전법을 기억하고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자, 빨리 방공으로 갑시다. 자, 빨리. 어, 다른 한자 붙여. 가서 빨리. 빨리 갑시다. 자, 거기서도 빨리 대피하러. 네. 오자.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부처장 동지. 빨리 갑시다. 잠깐만. 저놈들의 목표 여기 군인사가 아니야. 예. 평야 방향입니다. 적들이 어제 최고사령부를 폭격했어. 예. 사령관 농지께서 계시는 진무실까지 기청탄이 날아들어 장군이 만주시는 바로 그 의자 옆으로. 그래서 장군님께서는 천행이라고 할지 다행히도 그 시간에 장군님께서는 진무실이 아니라 소재마루에 계셨다오. 예. 이대로 두면 못 참겠습니다. 내가 죽던 놈들을 죽이던 해야겠는데 이 몸을 던져서 그 놈의 폭격기 안에라도 까부시면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하겠습니다. 이러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동안 잠적했던 애수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애수려가요? 그놈이 어디 숨어 누굴 통해 무전을 알리는지 그게 문제요. 그러고 보면 그때 양인국이가 남긴 굴적 제서본 사법성 무전수 라성란이가 주목되어. 라성란. 당신의 내부에 우리 사람이 있어. 뭐? 그게 누구요? 모르. 대호가 단검이라는 것밖에. 단검? 그가 부총장에 대한 암살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줬어. 단검. 단검이란 말이지.
이번에도 매립이요? 아, 돈? 자. 다음번에 또 주지. 방금 받은 지급 전문입니다. 이 수의료 교신질 어떻게 지급하라고 해서? 몸에 성난이 교훈을 잊었어? 이 종이 한 장에 얼마나 많은 목숨이 달려있는지 아직도 몰라? 잘못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용서하겠어. 미아도 이젠 이 변신 방법을 배워야겠어. 지갑에? 연호 전신문은 변신부에 가져가면 되겠지만 이 비밀 전신문은 얘가 직접 해독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도 생기니까 이건 목숨하고도 못 바꾸는 최대 국비요. 이건 시집이 아닙니까? 얼써. 자. 보통 시집이야. 가만. 표지는 날 필요가 없고. 자. 그럼 내가 이제부터 이걸 보는 방법을 대주지. 내가 이걸 꼭 알아야 합니까? 응? 무섭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변신했습니다. 그랬어? 단검이 누굽니까?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야. 그냥이야 어디 말이 돼야 말이지. 그래 어떻게 돼서 이 안이 살아있었고 조한진 또 어떻게 검찰에 넘겨졌나. 최형규 적격 사건도 넌 사전에 알고 있었지. 응? 부총장 적격 사건 난 알지도 못했어. 뭘? 운지백이 애들 며칠 쓰겠다기에 내준 것밖에 없어. 말이 잘 안 되는가 보군. 응? 발언을 가져와. 응? 뭐야? 그냥이야. 우리 말이 돼야 말이지. 야들은 다 내 사람이여. 당신이 날 꼬로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난 오히려 당신을 알고 싶어서 여기에 앉아댔어. 근데 바로 뿌리라. 야, 그걸 가져와. 난 네 수의어야. 내가 너를 거기에 끌어안친 건 단검을 찾아내라는 네 수의어의 지령에 따른 것이고
이런 건 말이요? 이건 나도 받았어. 그러네, 이젠 말해볼까? 당신이 조격한 최영규가 그때 어떻게 살아났다고? 그놈을 쏜 건 강미하야. 하지만 그는 그때 그 정황에서 잘 쐈어. 이건 예스이로도 인정한 거야. 한종택 부상동지, 이거 말이 잘 안 되는 가 보군요. 에? 제, 날 몰라? 난 단검이 아니오. 네, 진짜 단검을 찾아내겠소. 나도 단검을 찾겠어. 서울 중앙청 고세가 실패하고 품들여 키우던 농업학원 애들은 다 천당에 갔지. 중앙서조 마지티도 드러났고 문집의 부상까지도 죽여야만 했던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어? 그건 바로 최영기의 손에 단검이란 비수가 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어. 우린 목을 내려서도 그 단검을 찾아내야 하오. 우리 3일에 다시 봅시다. 그때 이 인두가 누구의 가슴팍을 찢게 되겠는지. 당신이 조격한 최영규가 그때 어떻게 살아났다고? 왜 심장을 겨누고 쌌는데. 안녕하십니까. 자, 요새 몸이 축한 것 같구만. 응? 전문 내용을 주십시오. 그 전에 수수께끼를 하나 풀어야겠어. 한 여자가 죽은 애인의 복수를 위해 원수의 심장에 총탄을 날렸어. 그런데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어. 이런 수수께끼는 어떻게 풀어야 하지? 그가 살았습니까? 죽었어. 근데 그를 죽인 건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 결국 내 복수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없어. 수수께끼는 후에 풀기로 하고 내각에 보낼 전신을 적성. 이건 뭐야? 신질 이렇게 건사해? 난 이런 걸 쓴 일 없습니다. 걔가 쓴 거구만요.
부총장에 대한 암살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줬어. 단군. 빨리. 다치지 않았어? 잠깐만 가볼게. 나 춥지? 자, 이걸 거치어. 어때? 자, 가자. 잠깐만. 자. 여기가 어디래? 어? 새 교순장술 보러 온다더니. 단검이 누구지? 부총장 암살이 준비되고 있어. 단검. 난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난 몰라요. 너 아니면 누가 이런 교진질 만져? 그 강미야, 그년이에요. 정말 그년이에요. 그땐 기아가 무전실에 가기도 전이야. 전번엔 S위더의 교신지를 들고 다니며 러출시키라니 누굴 잡자고. 이번 고사도 1년이 사전에 통보했지. 뭐 고사? 아니 난 아니 아니에요. 난 정말 아니었네. 아니야. 그럼 미군 폭격기들이 그렇게 줄폭탄을 퍼붓는데 최고 사령부가 왜 아직도 건재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나? 미쳤어요? 정신 나가잖아. 이 시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최고 사령부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선 어떤 특수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밤하늘이 별을 들어 이 마음 전하여 다오.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간절한